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삼성 테슬라 맞선, 삼성전자 테슬라 5나노 차량용 반도체 개발, 삼성 SDI 테슬라의 ESS 배터리 공급, 이두 가지 내용을 가지고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삼성과 테슬라가 두 가지에서 지금 맞선을 잡았는데, 첫 번째 것은 5나노 차량용 반도체 개발, 그리고 두 번째 것은 삼성 SDI가 테슬라의 ESS 배터리 공급, 이두 가지 내용입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한 번씩 꼭꼭 눌러주시고 이야기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입니다. 삼성전자가 테슬라와 손잡고 5나노 차량용 반도체 개발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테슬라와 손잡고 완전 자율주행차 핵심이 될 5나노급 차량용 반도체를 개발한다는 이런 내용인데, 지금 다른 내용이 하나가 있었어요. TSMC가 7나노급 차량용 반도체를 개발한다라고 지금 이야기가 떴었는데, 작년에 떴는데, 삼성전자는 그 7나노를 건너뛰고 5나노급으로 한발 앞서서 5나노급으로 차량용 반도체를 개발한다는 것이 가장 큰 핵심입니다. 최근 전기차와 자율주행차 등의 보급으로 지금 차량용 반도체 시장이 커진 상황에서 코로나 팬데믹 사태로 차량용 반도체 공급난까지 겹치자 삼성전자는 차량용 반도체 부분을 미래 산업으로 지금 확대하기 시작을 했어요. 지금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지금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지금 차량용 반도체 공급난이 지금 일어났어요. 어마어마해요. 이 어마어마한 공급난이 지금 차량을 만드는 회사들이 곳곳에서 서가고 있는데, 지금 삼성전자와 테슬라가 지금 공급이 계약을 맺으면서 테슬라는 좀 안정적으로 지금 가고 있는 중이에요. 2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는 현재 테슬라 자율주행차에 탑재할 5나노급 시스템 반도체를 연구하기 위해서 지금 R&D를 시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5나노 반도체는 EUV 노광 장비를 사용해야 하며, 이 EUV 노광 장비를 사용해서 5나노 반도체를 제작할 수 있는 이 업체는 삼성전자와 TSMC가 유일해요.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와 같은 입장으로서도 그 EUV 노광 장비를 사용해서 5나노를 쓰든 지금 7나노를 쓰든 지금 이건 선택의 여지인데, 이미 TSMC와 같은 경우는 7나노를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5나노급까지 개발을 해야 되지만 7나노를 지금 계속 밀고 있는 중이에요. 이전부터 테슬라의 칩을 공급해왔던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는 그동안 테슬라의 EUV가 아닌 브라로건 ARF 노광 광장을 제작한 14나노급 칩을 계속 공급해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양사가 협력을 확대하는 분야는 5나노 반도체를 활용해서 인포테인먼트 제품군입니다. 인포테인먼트에서는 프로세서, 신경망 프로세싱 유닛이라고 불리는 MPU, 그리고 보안 직접회로 메모리, 디스플레이 구동칩 등 지금 다양한 부분에서 써요. 이 인포테인먼트가 이것을 다 포함을 하고 있어요. 이렇기 때문에 지금 7나노나 아니면 5나노급으로 이것을 개발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죠. 왜냐하면 큰 것을 여러 개를 한꺼번에 종합망으로 지금 하기 때문이죠. 궁극적으로는 차량 내 센서, 조명, 통신 등에서 입력된 정보들을 처리하고 이를 화면으로 제공하는 역할을 해서 완전 자율주행에 도달케 하는 핵심 기술로 인포테인먼트가 지금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부터 5G가 전 세계적으로 보급되는 것을 넘어서 미국, 중국, 유럽 등에서 6G 선점 경쟁에 뛰어들어가면서 개발이 본격되고 있는 만큼 인포테인먼트에 탑재되는 칩의 성능이 더욱더 중요해질 전망이에요. 이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최신 공정으로 이것을 개발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원래는 차량용 반도체는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차량을 한번 사시면 몇 년을 쓰세요, 보통? 보통 5년, 10년, 이렇게 쓰죠. 이렇게 5년, 10년씩 쓰는 이 차량이, 계속적으로 바뀌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보통 보면, 뭐, 30나노급, 아니면 20나노급, 여기에서 차량용 반도체를 보통 만들어 오는데, 이것은 또 다른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더 높은 수준의 그 기술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5나노급으로 이번에 개발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현재 그간 자율주행차 분야를 지금 선도를 해왔죠. 테슬라가. 그래서 반드시 삼성전자의 기술력이 필요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테슬라는 삼성전자와 협력해서 인포테인먼트 분야를 업그레이드해서 차량을 스마트폰 수준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합니다. 자, 지금 여기가 중요한데요. 업그레이드가 어느 수준까지? 스마트폰 수준까지. 스마트폰 수준까지라면 이게 나와야 돼요.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 AP. AP가 지금 어떤 수준으로 개발이 되고 있어요?
삼성전자 엑시노스 2100과 같은 경우는 5나노 수준으로 지금 개발이 되었죠. 예.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도 이 부분까지, 이 수준까지 끌어올린다라는 것이죠. 현재 삼성전자는 웨이퍼 단위당 반도체 수율을 끌어올리는데 지금 집중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개발한 칩을 테슬라에게 공급하면 테슬라가 차량 시험을 거친 후에 이에 맞게 양산을 위한 수율 조정을 한 후에 계약하는 수순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가 이거를 위해서 대대적인 차량용 분야 인적 개편을 지금 단행했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것을 좀 알아보면 삼성전자는 최근 차량용 반도체 분야 인력 개편을 단행했습니다. 이는 이번 테슬라 관련 기술력 증대 그리고 수율 안정성과도 무관하지 않다고 전문가들은 해석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는 지난해 말 자율주행 관련 첨단 운전 보조 시스템인 ADAS 분야 인력을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IVI 분야로 재배치하는 등 조직 구편을 개편했습니다. 테슬라향 제품 양산에 만약 성공하게 되면 TSMC를 따돌리고 다른 완성차 업체들의 주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대만의 TSMC와 같은 경우는 지난해 5월 달에 세계 최초로 7나노급 차량용 설계 플랫폼이 이미 공개가 되었어요. 그런데 삼성전자는 7나노를 건너뛰고 5나노급으로 경쟁할 수 있기 때문에 경쟁력 부분에서 7나노와 5나노 이 차이를 극복하는 것은 좀 힘들기 때문에 이번 테슬라와 협업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이를 통해서 차량용 반도체 분야에서도 TSMC와의 치열한 경쟁이 지금 예상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두 번째 내용입니다. 테슬라와 삼성이 지금 조인트를 하고 있는 두 번째 내용인데, 이번에는 삼성 SDI가 테슬라의 ESS 배터리 공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것은 향후 테슬라 전기차 배터리 공급에 지금 눈길이 가고 있는데요. 지금 삼성에서 지금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은 향후를 위해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리고 특히 테슬라의 전기차 배터리는 누가 공급을 하냐? 세개 회사가 지금 대표적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파나소닉, 오래됐죠. 두 번째는 LG 에너지 솔루션. 이전에 LG 화학이라고 불렸던데 이게 지금 분사가 돼서 LG 에너지 솔루션으로 됐고요. 세 번째는 누구냐? CATL입니다. 중국 회사죠. 중국의 모델 3에 대해서 지금 공급이 되고 있어요. 이세 회사가 있는데 이제 삼성의 SDI가 이곳에 들어가느냐 마느냐? 이 내용이 왜 눈길이 끄느냐? 이것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알아봐 드릴게요. 이 내용은 지금 11일 날 지금 나온 내용인데 이것을 좀 분석해서 여러분들에게 더 자세한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에너지 저장 장치인 ESS라고 불리는데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이래요. A 배터리 분야에서 삼성 SDI가 1위입니다. 이 1위인 삼성 SDI가 테슬라에 ESS 배터리를 공급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업계에 따르면 삼성 SDI는 지난해 4분기부터 테슬라의 ESS 배터리 공급을 시작한 것으로 확인했다라고 발표가 나왔는데요. 정확한 규모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업계에서는 공급량이 상당할 것으로 보고 있다는 거죠. 테슬라에 따르면 지난 3분기 테슬라의 ESS 설치 용량은 총 759메가와트 아워시로 같은 해 1분기 419메가와트 아워 대비 약두배 성장했기 때문이다. 보세요. 3분기하고 1분기 벌써 6개월 동안에 두 배가 성장했어요. 두 배가 성장했다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업계에서는 삼성 SDI가 테슬라의 공급을 재개하면서 향후 ESS 배터리 시장에서 삼성 SDI의 지위가 더욱 견고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삼성 SDI가 ESS 배터리 시장에서 지금 1위라고 했는데 이 1위인 삼성 SDI가 지금 테슬라에 공급을 하게 되면 테슬라도 지금 빠르게 성장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어마어마하게 더 견고해질 것이다 라고 하고 있고, 특히 ESS 배터리 시장에 대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분야는 더욱더 견고해질 것이라는 거죠. 삼성 SDI가 테슬라에 ESS 배터리를 공급하는 것은 이미 2015년, 2017년 이두 번을 이미 했고, 이번이 세 번째라고 합니다. 지난해 상반기 업계에서는 삼성 SDI가 테슬라에 21700 배터리를 공급할 가능성을 높게 봤었죠. 그래서 드디어 이렇게 됐죠. 21700이라는 것은 지름이 21mm, 높이가 70mm인 원톤형 배터리 사이즈로 2017년 삼성 SDI가 테슬라에 공급한 이력이 이미 있습니다. 저번에 한번 했고, 이번에 다시 한다라는 거죠.
앞서 2015년에는 186, 1860 배터리를 공급했습니다. 이번 삼성 SDI의 공급이 정말 눈길이 가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향후 테슬라 전기차 배터리 분야까지 공급이 이루어지느냐라는 것이죠. 그 이유는 이번에 공급한 21700 배터리는 현재 테슬라 전기차용 배터리와 동일한 배터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이 나오고 있죠. 삼성 SDI, 테슬라 전기차의 배터리가 공급이 가능할 것이냐라는 것이죠.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삼성 SDI가 공급하는 21700 배터리는 테슬라 전기차 모델 3 등에 들어가는 배터리와 거의 일치한다라고 볼수 있다면서 전기차용 배터리냐, ESS용 배터리냐에 따른 약간의 특성만 있을 뿐 상당히 유사하기 때문에 향후 전기차 배터리 공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렇기 때문에 지금 이번에 21700 배터리의 그 ESS 배터리 공급은 테슬라 ESS 배터리 공급은 향후 미래를 위해서도 삼성 SDI에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삼성 SDI는 성장은 올해는 작년엔 별로 못했어요. 그런데 실적은 아주 견조합니다. 4분기 실적 전망도 긍정적이죠. 업계에서는 삼성 SDI의 4분 영업이익이 3,200억 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정하는 가운데 분기 영업이익으로 차상 첫 3,000억 원대를 달성할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성장세는 다른 업체, LG 에너지 솔루션과 그리고 SK 이노베이션의 성장률에 비례하면 어마어마하게 성장을 못했던 것으로 보고 있어요. 특히 SK 이노베이션은 지금 사상 최대로 성장을 해가면서 삼성 SDI를 위협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순학 하나투자 애널리스트는 자동차 전지 매출은 전 분기 대비 57% 성장한 1조 4천억 원, 그리고 ESS 매출은 전 분기 대비 50% 성장한 3,900억 원이 예상된다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삼성 SDI의 2019년도 4분기 영업이익은 201억 원이었습니다. ESS 시장이 매년 고성장을 이어가는 것도 삼성 SDI의 지금 호재예요. 1위이기 때문에. 특히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ESS 수요도 덩달아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왜냐하면 친환경을 지금 주장을 하면서 이것이 늘어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죠. SNE 리서치에 따르면 글로벌 ESS 시장 규모는 2019년도 11.1 기가와트 아워, 그리고 2020년 19.9 기가와트 아워, 그리고 2021년 29.5 기가와트 아워로 지금 이건 예상치이지만 매년 성장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어요. 보시면 2019년도에 11.1이고 2020년도에 19.9, 그리고 2021년에는 무려 10 기가와트 아워 가 지금 확 늘어버린다라는 거죠. 여기에서도 벌써 8 정도 늘어났죠. 그리고 여기에서 10 정도 늘어납니다. 매년 증가 속도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지금 이렇게 해서 두 가지 내용인데요. 첫 번째 내용은 삼성전자와 테슬라가 함께 협업을 해서 5나노급 자동차용 반도체를 만든다. 이 내용이 향후 자동차 반도체의 그 주도권이 누가 있느냐, TSMC로 갈 것이냐, 아니면 삼성전자로 움직일 것이냐, 이것에 굉장히 중요한 모멘텀이 될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을 보고, 특히 그 테슬라라는 그 회사의 명성이 있잖아요. 이 명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큰 뉴스예요. 굉장히 큰 뉴스이고, 삼성전자가 다시 한번 기본적으로 차량용 반도체에서 되게 약한 분야였었거든요. 차량용 반도체에서 굉장히 약한 분야였었는데 이것이 퀀텀 점프가 될 가능성이 높아져 간다라는 것이죠. 또한 삼성 SDI가 이번에 테슬라에 ESS 배터리를 공급을 했는데 ESS용 이번에 그 이것을 통해서 다른 모델에도 배터리를 공급할 수 있는 한국 배터리 좋잖아요. CATL보다 훨씬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도 공급사로 들어가지 않느냐라는 이것을 의미할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의 큰 의미를 보고 있습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였고요.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많이 도움이 되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